자, 이항정리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이항정리는요, 여러분, 제가 미리 개념 강의를 녹화해 놓은 거, 그거를 한번 본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한 번씩 숙지한 친구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마플 시너지. 그러니까 강의를 자기가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 강의를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이항정리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항두 개를 정계를 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거지.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게 뭐다? 이 항을 정리한 거다. 정계했을 때 N제곱을 정리한 거다. 얘를 이항정리에 뭐라고 불러요? 일반항, 얘를 뭐라 불러? 이항계수. 그래서 이거 이항계수의 성질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요거 두개 합이 뭐다? n이다. 합이 n이다. 그리고 계수가 붙는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합이 n이고 앞에 뭐가 붙는다? 계수. 이때 특히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에요. 이거를 배우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조합 기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R은 0부터 n, NCR, 그리고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x 넣은 건데, 이거 반대로 넣었다고 해도 되죠. x를 A에다 넣고 B에다 1 넣었다고 해도 돼. 그래서 X의 R제곱.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전까지는 10C 만약에 3 이런 거 있어. 10C 3이면 그냥 10개 중에 3개 뽑는다. 그 경우의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걸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X 3차 계수. 알겠습니까? 요렇게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왜 나머지 정리에서 F1은 3이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X가 1이면 Y값 3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랬지. 근데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석했어? FX를 어떤 당시 FX를 X 빼기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듯이 얘를 이제부터는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3차 계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본형에다가 이제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만들죠.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는요, x에다가 임의의 값을 넣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웃긴데, 여기에다가 뭐 1, 마이너스 1, 이런 특정한 값들을 넣는 게 아니고, 임의의 값, 뭐 2, 3,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k를 넣으면, 얘는 nc0, x의 0제곱, k의 0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x의 0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그러면 이거 좀 맞추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 모양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해지긴 해. 근데 요거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얘들아.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10제곱이면 하나는 빵제곱. 얘가 빵제곱이면 얘가 10제곱. 이 계수는 똑같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돼 있으면 얘는 K의 빵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K의 빵제곱.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NC1이면 K의 1제곱 이렇게 붙는 거지. 그 다음에 NC2이면 K의 2제곱 이렇게 붙는 모양이 나오면, 이거 N이죠, N.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1 플러스 k의 n제곱이다. 그러니까 x에다 k를 넣은 거다. 앞으로 이런 모양 나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는 이항계수에 이런 게 곱해져 있는 거야. 거듭제곱이. 그러면 그 거듭제곱 곱해져 있는 거. 특히 요거 넣으면 좋겠죠, 요거. 그러면 부호도 보존되고. 됐습니까? nc1에 곱해진 거. 1제곱에 곱해진 걸 x자리에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1을 넣는 거죠. 1. 1을 넣으면 뭐예요? 2가 되겠죠. 2. 그래서 2의 n제곱. 2의 n제곱은 nc0. x에다 1을 넣은 거야. nc1, nc2. 아, 그래서 이항계수 총합이 2의 n제곱이구나. 2의 n제곱 보면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또 부분집합 총계수 있죠? 그러니까 원소가 n개인 부분집합에서 원소를 하나도 안 뽑은 부분집합 1개 공집합. 원소 1개 뽑은 거, 2개 뽑은 부분집합.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 총계수랑 똑같아요. 세 번째,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뿔마 뿔마가 반복되기 때문에 nc0 빼기 nc1 플러스 nc2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건 무한 개념은 아니야. 이게 빵이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서 이게 홀수 번째 합만 이항을 시키면 짝수 번째 합은 홀수 번째 합이랑 어떻다? 같다. 그럼 이게 뭘로 같겠어? 이거를 라지 X라고 해봐. 라지 X라고 하면은 라지 X 더하기 라지 X가 2n제곱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2로 나눠서 2의 n 빼기 1제곱이에요. 2로 나누니까 지수끼리 1 빼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강조 안 했는데 요거 0부터 n이야. 문제는 보통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1을 나중에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특히 3-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특히 홀수일 땐. n이 홀수일 때는 이항계수 이게 개수가 짝수계야. 그래서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이니까 앞에 절반 더하기 앞에 절반을 더한 거 뒤에 절반을 더한 거 역시 2의 n-1제곱이다. 그래서 nc0 얘는 nc1 nc2 이렇게 앞에 절반 앞에 절반을 nc 2분의 n-1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9면 10개야. 그러면 0 1 2 3 4 4까지 더해야 돼. 그래서 9에서 1을 뺀걸 2로 나눈 거. 8을 2로 나눈 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뭐다, 그냥. 절반이다. 앞에 절반. 알겠죠? 그럼 뒤에 절반은 쓰지 않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i 넣는 거, 미분하는 거, 적분하는 거, 이항계수의 성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특별 주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런 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한 번씩 들은 걸로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는 거 파스칼 삼각형이 뭐다 이런 거 설명 안 해. 알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첫 번째 뭐야? ncr은 n-1cr n-1cr-1. 이게 거꾸로 하나로 합치는 걸 잘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거 두개 더한 게요 밑에 가운데 항이 얘야. 그러니까 한줄 내려가니까 이게 똑같으면요, 얘네 두개 더했을 때 이거보다 한줄 내려가니까 1 커져. 그리고 둘 중에 큰거 쓰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쓰면 된다? 큰 거. 예를 들어서 973, 974 이런 거 있어.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174 이렇게 쓰면 된다고. 9가 하나 커지고 3, 4둘 중에 하나 큰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한 게 하키 공식이라고 그러죠. 하키 공식. 하키 공식에 있는데 이것도 외우려고 좀 하지 마, 제발. 2C0, 3C1, 4C2 이런 식으로 가서 얘 특징이 뭔것 같아?
요 n하고 r의 차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대각선으로 간다고. 일정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두 개까지만 더 해봐. 이거 헷갈리면. 요거 1이죠? 요 3이죠? 더하면 얼마야? 4잖아. 그러면 4c 1이 되면 될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이거 한줄 내려가고 이 끝나는 녀석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nc 차이가 2 나는 거 n-2면 한줄 내려가고 맨 마지막까지 더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당연히 n 플러스 1c 3이랑 똑같죠. 요거 두개 더한 게 전체 n 플러스 1이 되면 돼. 조합의 기본 성질이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2c2, 3c2, 4c2. 요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nc2. 그럼 얘도 n 플러스 1c 3입니다. 요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뭐예요? 2, 2, 2. 아, 뒤에가 똑같이 2로 가면, 아, 마지막에 한줄 내려가고 3으로 바뀌는구나. 여기가 모두 3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2c3은 없으니까. 3c3부터 시작해, 만약에. 3c3, 4c3, 5c3까지 더한 건 6c4. 이해돼요? 그렇게 하나씩 커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두 개만 더 해보라니까? 두 개만 더 해보고 이게 결과가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규칙성 찾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세개 해봐. 그래서 앞에 두 개까지 한 거랑 세 개까지 한 거랑 이거를 혼합해서 규칙성 찾아내면 되죠. 자, 여기에 뭐 제곱 이런 거안 했는데 어쨌든 이항계수 성질은요, 여러분, n이 달라지지 않아요. 파스칼 삼각형은 n이 달라져요. 차이점 알겠죠? 얘네들 모두 다 이항계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마다 나올 때 어떤 걸 적용시키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다음,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자, 287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풀 때, 아, x라는 항이 있고, ey라는 항이 있구나. 얘가 a, 얘가 b. 부호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수에다가 각각 몇 제곱씩 해야지 2가 되겠니? 당연히 두 개, 두 개죠. 그럼 앞에 잊지 말자. 이항 계수가 더 붙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써놓고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숫자들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수는 4c2랑 여기에서는 1의 제곱이야. 이건 쓸 필요 없죠. 2의 제곱, 4.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4, 24, 5번. 다음. 자, 290번입니다. 얘는 항이 뭐하고 뭐야? 3하고 마이너스 AX야. 이게 전체가 5제곱이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5제곱 되면 되는데 여기가 X 3제곱이래요. 그러면 얘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여기에 X 있잖아. 얘가 몇 개? 3개. 알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두 개야. 그리고 이항계수는 OC2가 더 곱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항계수 일반항이야. 이게 722 x 세제곱의 계수인데, 그러면 얘는 계수만 따오면 3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 마이너스 720. 그러면 여기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해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이죠. 그러면 이건 90이니까 90 나눠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A 세제곱은 플러스 90 나눴으니까 8이죠. A는 2.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299번. 다 이제 항들을 이항정리의 일반항으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NCR. X를 뭐 10-R번 택하면 A를 R번. 요거는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어. 얘를 R이라고 썼으면 여기에다 뭐라고만 쓰면 돼? 10-R이라고 쓰면 돼. 이거 두개 위치 바꿔도 돼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x, x제곱, x4제곱이 등비수열 순서대로 개수가, 그럼 개수만 쓸게요. 1차 되려면 얘 9번. 9번 택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1차 되겠지. 그래서 개수는, 1차 개수는, 아, 여기 n이 아니라 10이죠. 전체 10 됐어요. 그래서 1차 개수는 10, 10, 9, 9는 1. 요거 1제곱, 여기에다가 9를 넣으면 a9제곱. 이게 1차 개수. 2차 개수는 10, 10, 8 또는 2. 그 다음에 a8제곱. 그 다음에 4차 개수는 10, 10, 4. a6제곱. 아, 4제곱. 아, 6제곱 맞죠? 죄송해요. 6제곱을 넣어야지 이게 4제곱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6번. 됐습니까? 근데 이거 순서대로 뭘 이루었대? 등비수열. 그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항의 곱과 같다. 그런데 이거 이제 계산해줘야죠? 10시 얼마? 10시 45. A8의 전체 제곱은 10시 1? 10 A9제곱 곱하기 10시 4는 210 A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5제곱인데 45제곱 이거 95 45 그러면 89제곱 81 5제곱 25 이렇게 쓸게요. 약분하려고. 그 다음에 얘는 2100 A15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쫓아왔어요? 그럼 요거 이제 약분해서 A 하나 자변에 남고요.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얘만 나누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쟤를 나눠주면 요로 할게요. A는 81 곱하기 25분의 2100인데 21 곱하기 100이라고 쓰고 약분을 위해서 요렇게 할게요. 얘는 3으로 나누면 27, 7. 이제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A는 27분의 7, 4, 28.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계산이 다소 복잡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다음. 자, 여기도 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x고 하나는 x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두 개 더해서 전체 4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1차가 나오려면 얘 몇 번, 얘 몇 번? 세 번, 한 번. 알겠어요? 세 번,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x3제곱, 얘는 x제곱분의 1 곱하면 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항계수는 뭐가 붙어? 4시 1이나 3. 아무거나.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차 계수는 숫자만 떼어서 4, 2의 3제곱, 8, 끝. 4, 8에 32. 5번.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거 3개 한 개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쉽게 보이니까 이렇게 푼 거지. 나중에 되게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때는 4CR 항 2X 항 X제곱분의 1 이거를 부호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가 빼기였으면 빼기 X제곱분의 1 이러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 뭐라고 해? R 4-R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X의 지수만 봐. 지수만. 그러면 얘는 앞에 건 x의 r제곱,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를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r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지수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1차가 되는 걸 찾는 거라고. 그래서 3r 빼기 8이 1이다. 그러면 r은 3이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1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요거 3일 딱 찾았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른 거 1차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고민이 되거든. 또 찾아보고 싶거든. 아니야? 하나 나오면 끝이야? 또 1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 1차가 이게 3일일 때만 나오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얘는 3일일 때만 나와. 근데 그런 고민을 덜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을 모르시면 안 돼요. 맨날 숫자만 집어넣는 것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유형 5번입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항이 x8제곱 있고요. 항이 마이너스 x7제곱분의 1이 있어요. 이게 전체 n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r개라면, 여기를 n-r개. 그럼 이항계수 ncr이 붙겠죠. 이게 상수항이 된다는 건, x의 거듭제곱이 빵이 된다는 거야. 빵제곱. 그래서 x 거듭제곱만 보면요. 첫 번째 8r제곱. 그쵸? 곱하기는 이제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데 얘가 x만 보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요. x만 보면 x-7제곱. 얘 때문에 마이너스 7제곱 아니야. x-7제곱. 마이너스 7을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7n 플러스 7r.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 지수가 빵일 때 상수항이 나오는 거야. 앞에 계수는 내가 계산을 안한 거예요. 언제 빵제곱이 되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얘는 15r 빼기 7n이 빵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15r이 7n이다. 그러면 n은 자연수. 상수항이 존재해야 돼. 그쵸? 그러면 상수항이 존재하려면 n은 얼마여야지 이게 상수항이 존재해요, 여러분? 자, 봐봐. 얘가 7분의 15r. 그쵸? 얘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 이게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 돼야 되잖아. 그럼 r이 뭐의 배수? 7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얼마? 7이죠, 7. 7을 넣어봐. n은 얼마? 15. 됐어요. 그러니까 15차일 때 뭐야? 15차일 때 상수항이 나와. 얘가 7번 택하면 돼요. 얘가 8번. 얘 7번, 8번이면 7, 8, 56. 얘도 7, 8을 56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약분돼서 상수항이 된다고. 그 상수항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럼 상수항 구하라 그러면 여기 15 넣고 여기다 7 넣고 여기다 8 넣었으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거 없네. 마이너스 1의 8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15씨 8이 또는 15씨 7이 상수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답은 4번. 다음. 314번입니다. 항은 AX제곱이라는 항이 있고, X분의 2라는 항이 있고, 합쳐서 4개입니다. 그때 X제곱이 나와야 돼. 그러면 2개 2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X4제곱, 제곱분의 1? 그럼 곱했을 때 X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항계수는 뭐야? 42구요. 됐죠? 얘네들의 계수가 6이 되었대요. 그 계수만 뽑아내자. 4c2, 6, a제곱, 2제곱. 이게 6이 되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a제곱은 4분의 1, a는 2분의 1이에요. 다음. 자, 이제는 요번 유형은 이제 다항식이 두 개가 곱해진 거야. 그랬을 때 x4제곱의 계수래. 그러면 4제곱이면 4제곱, 여기에서 4제곱이면 여기는 상수항. 여기가 3제곱이면 여기는 1차. 이렇게 곱하면 4제곱이 나오겠죠? 4제곱이 두번 나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가 4차. 여기 상수. 상수 1이니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어.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1,
EX 6번 하는데 4차. 그러면 얘가 2번. 그럼 62.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거는 곱하기 1이라고. 상수항. 됐습니까? 이게 4차 항. 알겠죠? 그러면 요거 일단 먼저 계산할게요. 62면 얼마야? 15. 2에 4제곱도 있네요. 16. X 4제곱. 됐어요? 그럼 15 곱하기 16 해봐. 얼마야? 240? 보기랑 좀 멀어지는데, 이제, 여기 3차, 1차 할때 여기가 빼기네. 여기가 빼기잖아. 그러니까 3차, 1차는 1을 3번, EX를 3번, 이항계수 잊지 말자, 63,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러면 X 4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 부호는, 여긴 다 플러스, 여기 빼기니까 앞에 마이너스. 63은 20. 2의 3제곱 있죠? 8. 그리고 X 4제곱 써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60 X 4제곱 되겠습니다. 어? 뭐야? 160인데 X를 두번 썼네요. 답은 두개더 하면 돼요. 5번. 다음. 329번입니다, 여러분. 요거 파스칼 삼각형 성질. 그러면 한줄 내려간 거지, 이게. n 플러스 1이 된 거야, n은 7. 알겠니? 그리고 둘 중에 큰걸쓴 거야, 얘는. 알겠어? 큰게 얘지? r은 3. 그래서 답은 곱하면 21. 그래서 이건 기본 공식 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자, 339번입니다, 여러분. 얘를 보시면요, MCM. 그쵸? 더하기 n 플러스 1cm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할 건데 내가 이거를 이제부터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 얘는 1 플러스 x의 m제곱을 전개했을 때 m차 계수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m차 계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계수들을 다 더한 거니까 가의 정계식에서의 m차 계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가가 뭐가 되겠니? 1 플러스 x의 m제곱,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늘어서 맨 마지막은 n차로 끝나.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 이게 가죠. 요거를 전개했을 때의 m차 계수들을 모두 더한 거예요. 각각의 m차 계수, m차 계수, 얘 m차 계수, 얘 m차 계수 이런 식으로 m차 계수들을 다 더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가에 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한거 같아, 이거?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가 맞아, 얘들아.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야. 선생님 틀렸다 좋아하고 있었지? 보기 보고. 이거 맞아. 이건 이제 이거를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써놓은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1 플러스 x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r 빼기 1, r 빼기 1. 위아래 모양 똑같이 써놓고, 분자는 여기 항의 개수, 더한 거의 개수예요. 얘는 더한 거의 개수를 하면, n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고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자연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지. 알겠어? 10부터 20까지는 20에서 10 빼고 1 더해야 돼. 11개야. 알겠어요? 그리고 곱하기 첫째 항. 첫째 항이 뭐야? 1 플러스 x의 m제곱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분모가 뭐가 되고 있는 게 보여? x죠? x에 요거 전개한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x에 지수끼리 더하면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플러스 x의 m제곱이에요. 이게 객관식에서 찾아야 될 답이죠.
일단은 가능한 거는 1번, 2번이네. 1번, 2번.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이렇게 잘 봐. 이게 간대. 여기에서 XM제곱 개수거든. 여기에서 XM제곱 개수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상수항 1인 거 보여? 여기 상수항도 1인 거 보여? 그럼 1 빼기 1은 사라져, 분자가. 그러면 분모 x랑 다 약분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여기에서의 1차는 상수항이 될 거야. 분자에서 1차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전체의 m차 계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전체 m차 계수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xm제곱. 됐어요? 그러면 요거 분자의 x 나눌 거니까 분자의 m 플러스 1차 계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최대 몇 차밖에 안 나와? m차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결론은 요 녀석의 m 플러스 1차 계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의 n 플러스 1차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n 플러스 1c, n 플러스 1차. 요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이게 나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자, 유형 10번입니다. 제가 아까 요거 제곱 있다 그랬죠. 제곱이에요.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NC0 제곱은 NC0, NC0 두번 곱한 거죠. NC1, NC1 두번 곱한 거야. 당연한 얘기죠. 각각 두 번씩 곱한 건데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요 녀석들은 XR제곱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녀석을요, NC0 곱하기 NC0을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NC0 곱하기 NCN. 요거랑 요거 두개 더해서 합이 전체가 되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NC1 더하기 NC1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앞에 건 가만히 놔두고, 뒤에 것만 뭘로? N 빼기 1. 그러면 여기 1이랑 더해가지고 전체 n이 되잖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거는 이 r들이 차수가 늘어나고요. 이거 차수로 생각을 해. 뒤에 건 차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차수는 늘 n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알아야 돼. 뒤에 것만 바꾸자. 그래서 앞에 거는 차수를 늘리고, 뒤에 거는 차수를 하나씩 줄여나가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앞에 것들만 보면요. 앞에 것들은 1 플러스 x의 n제곱에 상수, 1차, 2차 계수, 요런 식으로 차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요 앞에 것들은. 빨간색. 알겠니?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은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에 n차, n-1차. 이렇게 차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이걸 곱한 거예요. 이 개수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n차 개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n차 개수가 되는 거야. 이것도 n차, 이것도 n차, 이것도 n차. 요거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n차.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1 플러스 x의 지수끼리 더하면 2n차식이잖아. 이 녀석의 n차 개수 구하면 되네.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보기를 찾아볼게요. 얘는 가이므로 가는 뭐야? NCR이죠. 이건 뭐 기본 공식. 요거 두개 더해가지고
항상 전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n 빼기 r이 나왔으니까 저기 가는 r을 써주면 되지. 여기가 만약에 r이었으면 가는 n 빼기 r을 써줘야지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쓸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의 n차 계수이므로 나이다. 나는 뭐야? 2n차 식의 n차 계수. 됐습니까? 이제부터 조합 기호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 1 플러스 x의 2n차 식의 n차 계수다. 알겠죠? 2n차 식의 n차 계수다. 요것들 다 더한 거. 됐습니까? 답은 1번. 다음. 유형 11번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한 모든 공식들이 나오는 거죠. 이항계수 총합은 2n제곱이다. 다 더하면 2n제곱이다. 근데 3번과 4번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적당히 절반 더하면 이걸 2로 나누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죠? n이 특히 홀수일 땐 앞에 절반, 뒤에 절반 더한 것도 2n-1제곱이다. 이건 그냥 똑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가 2n제곱이니까 이거의 절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조심하라 그랬죠? 근데 뭐 얘는 조심 안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2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왜? nc 0이 빠졌지. nc 0이 빠졌지. nc 0은 1이에요. 그래서 nc 0을 더해주고 빼주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1000보다 큰 건데, 2000보다 작고, 그건 당연히 10이죠. 1024.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362번 하나 더 해줄게요. 얘 한번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얘는 1, 2, 3, 2의 12제곱이다. 땡. 왜? 방금 얘기했죠? 0부터예요, 0부터. 얘는 12c 0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빼기 1 해주셔야 되고요. 니은은 6c 0 빼기 더하기 빼기 뿔마뿔 이러면 0이죠. 뿔마뿔마 하면은 0입니다. 짝수홀수 상관없이. 알겠죠? 무조건 0. 디귿. 얘는 11. 이거 홀수죠, 홀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앞에 절반, 뒤에 절반 같아요. 알겠습니까? 얘 특히 뭘로 같아? 둘다 2의 11제곱 빼기 1, 10제곱이에요. 2의 11제곱을 2로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뒤에 절반이 아니라 이거 홀수네, 홀수. 근데 얘는 어쨌든 얘도 2의 10제곱.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n이 홀수일 때는 홀수차 계수들의 합도 절반. 짝수차 계수들의 합도 절반. 2, 4, 6. 아, 0부터. 0, 2, 4, 6, 8, 10. 이것도 2의 10제곱. 그리고 앞에 절반, 뒤에 절반. 11씨 6, 7, 8, 9, 10. 11도 2의 10제곱. 알겠습니까? 요렇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요런 거는 이제 n이, 앞에 절반, 뒤에 절반은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 알겠죠? 자, 니얼. 요렇게 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 요거. 1 플러스 x의 5제곱에다가 얼마 넣은 거야, x에다? 4. 알겠죠? nc1의 계수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4의 5제곱, 5의 5제곱, 딩동댕. 이거 5 맞죠? 지금. 제 책이 좀 그지 같아가지고. 6같이 보이는데. 5겠죠? 다음. 364번입니다. 수학여행에서 6명이 매번 구성원을 다르게 하여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사진 찍다가 날 새는 거죠. 사진을 찍어야 되는 횟수는 뭐냐? 그러면 6명이니까 구성원을 다르게 한다는 건한 명씩 찍자. 자, 이제 내가 사진 기사야. 자, 6명 있어. 자, 한 명씩 나오세요. 한 명씩. 이런 거 6가지 있겠지. 60. 알겠니? 자, 이제 구성은 다르게 할게요. 두 명씩 찍어볼게요. 두 명씩. 졸업사진, 졸사라고 하나요? 신조어. 졸사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명씩 나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 명씩 이렇게 둘이 나왔다가 저렇게 둘이 찍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60.
아, 이게 이제 세 명씩 나오세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여섯 명 다 같이 찍을게요. 얘는 2에 6제곱 빼기.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도 될까? 얘들아. 얘 어떻게 생각해도 돼? 네? 부분집합, 부분집합. 네. 근데 이걸 사진 찍는 걸 부분집합으로 할 수도 있겠네. 있겠다. 어떻게? 찍는 그룹을 A집합. 알겠죠? 전체 U, 6명. A는 U의 부분집합. 그러면 6명이 찍는 그룹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면 구성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 거기서도 아예 한 명도 안 찍는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빼기 1 해주셔야 됩니다. 2의 6제곱 빼기 1. 저는 함수 생각했어요. 함수. 그러니까 6명이 있는데 1, 2, 3, 4, 5, 6. 얘가 찍는 녀석, 안 찍는 녀석에다 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2의 6제곱 빼기 이래도 되겠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369입니다. 유형 13번. 그냥 하시면 돼요. 원소 10개 있는데 원소가 짝수계래요. 공집합 제외시킨대요. 그러면 10, 시, 2, 10, 시, 4 해서 10, 시, 10 짝수계들 다 더한 거 얘는 2의 9제곱 빼기 1. 2의 9제곱인 건 절반 더했기 때문에 짝수계만 더했기 때문에 2의 9제곱인데 원래 10, 시, 0이 있어야 되니까 여긴 없잖아. 이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빼기 1. 답은 511. 다음. 이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죠. 여러분, 1 플러스 x의 6제곱에다가 x 자리에 모른 거예요. 삼는 거죠. 1 플러스 x의 6제곱에다가 x의 3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의 6제곱, 2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쉬워. 알겠지? 이런 거 쉬운데 여기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얘는 없고요. 얘는 없고 여기 1이면 1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겠지 문제에서. 2면 2야.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와. 6시 1, 2 곱하기 6시 2, 3 곱하기 6시 3, 4 곱하기 6시 4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5 곱하기 6시 5, 6 곱하기 6시 6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 문제가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미분이에요, 여러분. 미분인데 미분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제가 이거 수학할 때 이 공식을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R 곱하기 NC R은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잘 기록해놔요, 여러분. R 곱하기 NC R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N 곱하기 N 빼기 1C R 빼기 1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면 요 n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6 곱하기 5c 0. 알겠니? 요렇게 바꿀 수 있다. 하나씩 빠지면 돼요. 그래서 1 빼고 1 빼고. 그러면 얘도 2, 2 똑같으면 6이 튀어나가서 6 곱하기 5c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 전부 다 6, 6, 6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6으로 묶어버릴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하나씩 빼면 5C2, 얘는 5C3, 얘는 5C4, 뒤에 건 5C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어? 이거 뭐야? 이항계수 총합. 2의 5제곱. 그래서 6 곱하기 2의 5제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92.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건 미분으로 하면 쉬운데 여러분 미분 모를 때는 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380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에서 활용을 하는 거야. 이항정리를. 31에 31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항정리로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31제곱 보고 1 플러스 x의 31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그리고 여기에다 뭘로 30을 넣으면 3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31제곱 요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늘 똑같은 게 아니야. 31에 50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50제곱 나오면 여기 50제곱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고 여기다 x에다 30을 대입을 하면 30을 대입을 해야지. 그래야지 31에 31제곱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31에 31제곱은 여기 30, 30, 30 이렇게 곱할 텐데 여기 이유로 있죠. 이거 900이거든? 그 뒤로 계속 30을 더 곱하니까 900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는 전부 다 900의 배수야. 그럼 얘네들은 900에 나눌 때 나머지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래서 얘는 얘네 두 개. 알겠죠? 얘네 두 개만 나머지에 영향을 준다. 이때 몇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는 이게 나는 3이 되겠죠. 셋째 항부터는 다 900으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얘를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와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근데 얘가 얼마예요? 예, 1이죠. 1. 얘 얼마예요? 예, 31 곱하기 32니까 930이죠. 931을 900으로 나누면 31이죠. 어? 잠깐만. 이거 얘는 931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얘를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 두 개, 즉 931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고로 라가 또 있기 때문에 라는 31이 답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다 더하라니까 답은 99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항정리 대표유형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